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우리 이찬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호님, 이번 주에 정말 스케줄이 빡셉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말까지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1월 18일 목요일 스케줄입니다. 이찬호님이 인천 단독 콘서트와 함께 우리 대구 단독 콘서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소식을 전하면서요. 이찬호님 인천 단독 콘서트 오후 2시부터 예매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참석하셔갖고 즐거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찬호님 대구 단독 콘서트가 지난 10월 말일에서 이제 12월 24일, 25일로 연기가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부터 밤 늦게까지 티켓을 취소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선 티켓팅이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방법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입니다. KBS 김종민과 함께 MC를 맡고 있는 뽕디스팔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어떤 가수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후에 예고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9일 강원도 양구에서 진행된 우리 양록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6회 양록제 백신 2차 접종 완료차 2주 경과한 분들 접종 확인서 그리고 큐브 어플 확인 증명서를 받으시면요. 이찬호님이 나오는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공연은요.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되고요. 11월 19일 금요일날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요. 이찬호님 그리고 장사익님 그리고 홍지윤님이 참석을 합니다. 또한 양록제 참여하는 우리 이찬호님을 위해서 우리 찬스카페에서 많은 선물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네, 근처에서 열리는 찬스카페 꼭 참석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네, 그리고 토요일 11월 20일 스케줄 알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3시 10분에는 대한민국 나눔대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우리 이찬호님이 여기서 축하 공연을 맡았고요. 그날 저녁 6시 5분, 그러니까 11월 20일 저녁 6시 5분에는요. 우리 이찬호님이 MC를 맡게 된 KBS 불후의 명곡이 방송을 탑니다. 여러분들 시청하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스케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우리 이찬호님 강원도 춘천에서 공연에 참석합니다. 강원도 백신 인센티브 공연 다시 만나 콘서트 코로나로부터 클린강원 위드 코로나 시대 백신 맞고 안전하게 모두가 함께하는 다시 만나 콘서트 이날 공연에는요. 이찬호님, 장윤정님, 정동원님, 양주윤님, 유지광님, 홍지윤님, 그리고 영기님, 그리고 안성호님, 박성현님이 출연합니다. 11월 22일 저녁 6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요.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이찬호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오늘 하루도 이찬호님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찬호님 최고의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이찬호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호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스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호 최고, 찬스팬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아,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 태안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충남 바닷가에 오니까 그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태안 구민 여러분들이시죠? 구를 따랴 천복을 따랴 저산 캔 마을 처녀들 부푼 가슴 꿈도 많은데 이어놈의 풍랑은
사공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구나. 이 노래 다들 아시죠? 태안을 노래할 수 있는 곡을 제가 오면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쉬운 대로 옆 동네라도 2020년 1월 9일 미스터트롯 첫 방송 때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곡. 아 근데 정말 이거 마지막 곡 한 곡만 하고 가려니까 너무 아쉽네요 정말.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하나 둘 셋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등불 하나 둘 셋 넷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하나 둘 셋 넷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냐 하나 둘 셋 넷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야 오르냐 하나 둘 셋 넷 사랑이란 이런가요 비 내리는 호남선에 헤어지찬 그 인사가 야속도 하더란다